환갑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인생 2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봉사하고 나누면서 젊었을 때 부족했던 점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잘 모르고 지내온 세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세월, 이런 세월들을 회귀하고 반성하면서 그 참된 봉사와 나눔과 베품과 뭐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희망 봉사단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그리고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재활을 하고 그리고 또 생계를 또 유지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유가족 분들의 고통 이런 것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가구 3주택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는 더 많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전 이런 거는 전면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 없어지죠. 출근 시간 빨라지죠. 시간이 남죠. 그 시간 동안에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5년 전에 1년 동안에 13kg를 뺐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는 것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노르딕 워킹이라고 해서 이 걷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동차를 버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사고도 예방하고 또 이제 자동차에 집중하는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대신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 노르딕 워킹은 네 발로 걷는 운동입니다. 양손에 시간씩 끼고 심차게 걷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척추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꼭 필요한 때만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노르딕 워킹을 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동안에는 많은 그런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별도의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앞으로 활동을 점점 더 많이 해서 피해자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교통 안전에 관한 의식을 확산시키고 사고를 줄여나가는 이런 데 기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